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임용원에는 당과 국가와 인민의 운명은 강력한 혁명 무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혁명 쪽 당과 사회주의 정권,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그 운명과 미래가 담보됩니다. 혁명군대가 강하면 당도 정권도 위력한 정치정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인민도 자주적 인민으로 처럼떨치게 되지만 혁명군대가 약하면 당도 정권도 지킬 수 없으며 인민은 노예의 처지를 용치 못하게 됩니다. 혁명강군을 가지는 것은 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필수적이고도 사발적인 문제이며 군력이 약하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존치물을 순간에 잃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찍이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화 발전시켜오신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기 위한 혁명 용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오시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손군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어 우리 공화국과 민족의 전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청대로 굳건히 수호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 무력은 선출 명장이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무적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이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친오보의 사랑으로 인민군 창병들에게 백전백승의 지략과 전법, 무비의 담력과 옥센 우위지, 구람없는 공격정신을 안겨주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보실 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절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주체 혁명 위협의 믿음직한 척후대 옥촉의 지지점으로 옥색에 자라난 무적 필승의 혁명 강군이 있는 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과 행복한 생활은 굳건히 담보될 것이며 주체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아로새겨질 것입니다.